뭐 집단 체면에 걸렸는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님의 특별 오다를 받으셨는지 여기 왜 이렇게 돌려 이거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12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 조용히 좀 하세요. 네, 엄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장에 온 지가 지금 딱 12시간 지났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2시간 지났는데 특별히 사실에 입각해서 밝혀진 것도 없고 12시간 내내 정쟁으로 일관하다 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여기 프레임을 짜놓고 거꾸로 포즈를 꽤 맞추듯이 자꾸 맞추는데 도저히 맞지가 않다 보니까 뭐 집단 체면에 걸렸는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님의 특별 오다를 받으셨는지 여기 왜 이렇게 동료 의원들 좀 돌려 이거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12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 조용히 좀 하세요. 우리 의원들 여러 의원 동료 얘기했지만은 전문가들 불러놓고 얘기하면 집단 침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약간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비전문가를 모여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 보니까 12시간이 지나도 진전된 얘기도 없이 오늘 12시 되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국정조사하자고 전략적으로 지금 끌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집단 체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듣기 서운했다면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못하면 할 수 없고요. 지금 저 장관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 예탄보다 대안이 훨씬 낫다고 하니까 지금 예탄을 주장하면서 양평 주민 모두와 또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장했던 IC는 도저히 예탄 가지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주장했던 강화 IC 가지고는 도저히 논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강화 IC까지 합의 봤는데 거기에서 L자로 올라가라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전문가한테 맡기자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양평 주민들이 IC는 한 목소리도 원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신양평 IC 설치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타안에다가 신양평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거기는 인근 저 앞서 다 밝혀졌지만은 인근의 초등학교 관통해야 하고 경의중앙선을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예타안에는 IC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안 3안이 나왔던 것인데 IC는 만들어야 되고 되다 보니까 신양평 IC? 장관님, 민주당 주장대로 신양평 IC라는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양평 IC 노선을 예. 새로 긋는 데 말입니까? 예, 새로 지금 예타안에다가 신양평 IC를 넣자는 주장이에요. 아니 그게 만약에 대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전문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안을 들고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해보니까 그냥 다 웃습니다. 전문가들 부르면은 도저히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은 게 드러날까봐 지금 못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하간 지금 새롭게 정쟁으로 자꾸 비화될 것이 아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합의된 내용까지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50조에 기획부 장관은 국회의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양평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국회 의결 시 그 대안으로 또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다수당의 민주당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자고 의결을 해주시면 정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질의 대한교통량이 40% 증가하면은 또한 타당성 재조사 여건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까지 하지 말고 차라리 3개월이면 되니까 차라리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하자고 다수당에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 검토는 저희들이 엄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